상황 함께 짚어보고요.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. 이데일리온 전문가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 어제 같은 시간에 연결을 했을 때는 그래도 시장 좀 차분하게 보자라는 전략 전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시장 이거를 연속으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1% 넘는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지금 현재 미국의 추가 금리를 이제 동결할 것이다. 더 이상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위에서 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오늘 아무래도 좀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좀 돌파를 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좀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약세를 보였던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금요일장 치고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투심이 조금씩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급격하게 돌아서면서 오늘 1318원 선까지 한 번에 좀 내려왔다라는 점도 다음 주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추가로 강하게 상승시킬 만한 펀더멘탈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. 결국에는 시장은 좀 안정권에 좀 접어들었고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포트의 종목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나가 보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. 특히나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실적 발표들이 공식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뭐 두산그룹부터 시작해서 롯데그룹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보유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주는 특히나 중국 광군절과 함께 소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현재 정책주들이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승세가 잘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시가총액 큰 종목보다 중형주 쪽에 대한 정책주, 실적주 이런 부분들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좀 더 다음 주에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